안녕하세요. 전남 드래곤즈 20번 수비수를 맡고 있는 최재현입니다. 저는 팀 내에서 리포터를 맡고 있습니다. 아, 어제 저녁 숙소에서 먹었는데 삼계탕 먹었어요. 전 서울이요. 전 서울이 좋아요, 그냥. 아, 전 무조건 영화요. 엑시트 봤어요, 엑시트. 그거 재밌더라고요. 저는 검은색 옷을 원래 좋아해가지고 원정, 반달? 뭐 슬찬형이 지었는데 제 문신 때문에 반만 건달이라고 눈이랑 코요.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눈이 이쁘다는 소리 들었는데 최근에는 또 코가 이쁘다는 소리 들어가지고 옆모습 보면 좀 이상하죠. 아, 제가 저희 친누나랑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누나도 찍어주고 누나도 절 찍어주는데 아무튼 사진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포즈를 잡고 있습니다. 저는 라면이요. 라면을 좋아하는데 지금 체중 관리 때문에 못 먹고 있어가지고 좀 실컷 먹어보고 싶어요. 네, 신라면. 네, 저 이거 부모님께 쓴 편지인데 이제 시합 들어갈 때 항상 보고 들어가거든요. 잊지 않겠다고 뭐 고맙다고 이런 거 써가지고 저는 약간 낮에는 귀여운데 저녁 되면 남자다운 스타일이에요. 뭐 형들한테도 구하고 네이버에 쳐보고. 아니, 제가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몸 생각을 안 했는데 올해니까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음식 먹고 있어요. 효진이 형이요. 효진이 형 몸 관리를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선수인 것 같아요. 개인적인 목표는 공격 포인트를 10개 정도 하는 거. 제가 지목할 다음 선수는 신진아 선수입니다. 이유는 뭐 평일에도 붙어있는데 쉬는 날도 거의 같이 붙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선수의 속마음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. 친한 선수는 뭐 신진아? 옆에 있어가지고 친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뭐 소련이 형이랑도 친하고 뭐 광선이 형이랑 효진이 형이랑 다 친한 것 같아요. 네, 형들이 이제 잘 챙겨주셔가지고 잘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. 아직까지 딱히 위협하는 선수는 없는데 제가 위협을 안 당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제가 볼 때는 그 신진아 선수가 잘할 것 같은데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. 카메라 저 선수가. 저 노래요. 제가 너무 노래를 못 불러가지고 쉬는 날에 노래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. 한숨만 불러. 아, 절대 안 돼요. 절대 안 돼요, 진짜로. 진짜 하게 되면 춤. 절대 안 할 건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춤. 아, 절대 안 해요. 저. 아, 진짜 안 돼요. 제가 맥주를 먹었으면 할 텐데 맨정신을 못 하겠어요. 최고의 재량으로 아. 최고의 제 재량으로 현재 진행하겠다. 이상한가요? 8월 11일 일요일 오후 8시 안양과의 원정전 꼭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박수까지 넣었어요.